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 이 실무 접촉을 했습니다. 자,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이재명의 비서실장 첫 준비회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대화가 회동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주로 온도 의제가 이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로 순연될 가능성도 있고,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폭넓은 국정 현안을 뭐 이 논의하자 이랬는데, 민주는 가감 없는 의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고 넣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폭넓은 것은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것 중에는 자, 이 국민 전체 한 사람당 25만원 이 돈을 주자, 풀어주자 하는 것과 있고,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자, 방송법, 노란봉투법, 뭐 간호사법 등등 있는데, 이거 거부권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작 사과를 해야 될 것은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대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숫자를 밀어붙여 갖고 통과시켜 놓고 그걸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사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자, 이것 또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1인당 25만원. 자, 이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왔던, 그리고 국민들에게 돈을 퍼줘가지고 이렇게 표퓰리즘, 표,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1인당 25만원을 다 퍼주라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례가 있고 또 퍼주라.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마구 국민들에게 퍼주기 해가지고 국가 부채가 천조 이상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것 전부 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이 회담을 위한 첫 실무회동을 열어서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오늘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생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 하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딱 보면 지금 마치 남북정상회담도 아니고 한일정상회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뭐 까다로운 이슈가 있어도 그거 미리 협의하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상대방이 꼭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생각이 다른 두 정파, 생각이 다른 이 국민들 쫙 두 개를 나눠져 있어 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들이세워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들, 조국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래서 딴 사람들은 못 나오게, 뭐 박용진은 못 나오게 그렇게 막고 해놔놓고 이재명은 당선되는. 자, 이런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여당이 이 표를 적게 받아서 이 압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되고 안 되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기조가 무너지고, 자, 그러면 선거란 것은 해마다 뭐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많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그걸 참고 견디 나가야 되지. 자, 우선 편하자고 다 받아들인다면 이거야말로 이 국정 기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라 자체가 흔들흔들한, 그래서 이거를 보고 베네수엘라행 특검 열차를 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개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주요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기조 아래 이 이재명이 강조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주요 의제로 오늘 제안했다고 합니다. 국민 전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조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외압 의혹 특검, 이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한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그동안 어려운 부분들을 다 갖다 내밀면서 이렇게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 실무회동의 진전 여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전국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이걸 받아들이면 나중에 뭐 이재명을 석방하는 것도,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는 것도 의지를 가져오면 받아줄 것인가. 자,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 대화 한다는 자체부터 우리 국민들은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권모술수가 능하고 많은 공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하나 둘씩 이렇게 내주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건과 관련해서 이 권 실장은 언론 공개했어.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자,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 그리고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 등의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이 상황이어서 이제 앞으로 의제 조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재장동 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해보면은 25일 이전 회동 전망이 나왔지만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아서 다음 주로 순연될 것이다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이런 식이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만나달라, 뭐 회담을 하자 이랬는데 만나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셨다면 이게 만남이 아니라 떼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밝혔던 것도 뭐 전화하고 자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 이러는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서 뭐 경청하는 거 듣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그 자리에서 요거는 해줄게, 요거는 안 할게, 요거는 하자, 요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무슨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아니고 범죄자라고 보이는 이 이재명과 만나가지고 요거 조건을 다 받아주고 요거 안 되면 안 된다, 요걸 딱 정해놔놓고 만나자, 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뭐 이 여당 말하자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해보고 뭐 경청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수법이지, 이걸 꼭 들어준다는 거, 이게 자체부터가 자칫하면은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돌려버리고 또 그래서 개똥 장외투쟁을 한다, 이런 수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이재명은 예측 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민주당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 이재명이 지시를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친명 정당이 됐다는 비판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설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대화를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대화는 하되 자, 이 합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